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오늘부터 통합 예선 1회전 시작합니다. 송태근 구단의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6 삼성화재배 오늘 개막을 했는데요. 먼저 2015년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저희가 기대했던 과는 달리 한중전이 아니었어요. 네, 이제 결승전이 중국 대 중국, 커제 구단과 스웨 구단. 바둑 내용은 재미가 있었는데 네. 한국 팬으로서는 좀 재미가 없었던 이세돌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4강전에서 패하면서 탈락했을 때부터 조금 재미가 없었던 그런 네. 대회였습니다. 뭐 대응은 재밌었지만 저희에게는 좀 아쉬운 대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 2016년은 좀 더 다른 그림 바라봅니다. 먼저 2016년 대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후원합니다. 상금 3억 원, 준우승은 1억 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예선 일정이 좀 길어요. 네, 6일 동안 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관리가 정말 필수입니다. 네, 본선은 9월에 펼쳐지고 결승까지 끝나면 이제 12월 연말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예선이 최대 6판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체력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보내드릴 대결은 홍민표 구단과 장혜재 구단, 또 한중전인 김채영 2단과 위즈잉 5단의 대결인데 한중전 역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바둑은 사실 객관적으로는 네. 랭킹이 조금 낮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살려서 선수들이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경기 결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민표 구단과 장혜재 구단. 일단 일반조 이 대결만 좀 더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고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혜재 구단은 세계대 우승한 경력도 있을 만큼 네. 경험이 풍부한 기사거든요. 하지만 두 기사가 첫 대결이에요. 그리고 홍민표 구단이 작전을 잘 짜고 나왔다면은 네.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성적을 봐도 장혜재 구단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자,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통합 예선 1회전입니다. 지금 대국장 가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자, 일반조 한 판과 여자조의 한 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통합 예선 1회전 김채영 2단과 위즈잉 5단입니다. 자, 위즈잉 5단은 여자 바둑리그에서도 보여줬다시피 여자 기사들에게는 좀처럼 튀질 않는 선수죠. 최근에 컨디션도 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홍민표 구단에게 맞설 상대 장혜재 구단입니다. 장혜재 구단 중국 랭킹 11위고요. 자, 개시 선언으로 대국이 시작됩니다. 중국의 이제 위즈잉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이 스튜디오 대국이 아주 편안할 거예요. 웬만한 한국 기사들보다 네.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중국의 장혜재 선수는 처음입니다. 기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지금 스튜디오가 바뀌고 난 이후에는 처음 이곳에 와서 대구를 펼치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오랫동안 두는 대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에 구애 받을 수가 네. 있고요. 하지만 이제 홍민표 구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장소에서 대국을 좀 해봤기 때문에 네. 좀 더 편안하게 대국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홍민표 구단과 장혜재 구단의 대국부터 보겠습니다. 장혜재 구단의 흑번이고요.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장혜재 구단은 LG배에서 우승 경력이 있을 정도로 한번 반짝하고 나타났던 기사인데 요즘엔 세계대회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오픈 기전에서 거의 다 예선전을 통과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장혜지 선수 같은 경우는 세계대 우승까지 한 그런 경력의 선수이기 때문에 본선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선에서 계속해서 지금 1회전에서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지금, 봐서는 네. 컨디션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대회에서도 뭐 요즘 유행하는 포석 수순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많이 나오는 그런 포석들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장희재 구단이 세 번째 수를 이곳 손목으로 두었다는 것은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지고 기사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니 중국식. 그것이 아니라면은 장희재 구단 같은 경우는 워낙 두터움을 좋아하는 그런 기풍의 기사이기 때문에 아래로 둘 때도 있지만 위로 이렇게 한 칸 굳힘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곳을 다가와서 우변 쪽에 모양을 키우는 이런 바둑도 몇 번 있었고요. 홍민표 구단 같은 경우도 장희재 구단과 이제 첫 대결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장희재 구단의 기보를 많이 봤을 테고요. 기풍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그 두터움을 견제를 하면서 두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기풍 맞춰서 둬야겠지만 홍민표 구단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홍민표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엄청난 실리파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두터운 기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두터운 바둑을 많이 두거든요. 하지만 두 기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장혜지의 구단이 더 두터운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잘 둬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장혜지 구단의 흑번이고요. 오늘 이 바둑은 평소 기풍으로만 본다면은 장혜지 구단의 공격, 홍민표 구단의 실리, 타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빙귀를 선점합니다. 자, 각자 제한시간 2시간에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긴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홍민표 구단이 예전에 좀 속기파 아니었나요? 연구생 때나 그리고 입단하고 난 다음에 초창기 때는 엄청난 속기파였는데 그랬죠. 뭐 홍민표 구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사들이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갈수록 네. 조금씩 두는 속도가 느려져요. 지금은 홍민표 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장고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고파도 아니고 속기파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굳이 나누자면은 장고파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천천히 든다는 건 경솔함도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제 좋게 말하면은 경솔함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 수익기가 뭐, 느려져서는 아니겠죠? 수익기가 느려졌다기보다 네. 이제 선택의 순간에서 확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사들이 보면은 대체로 한 30살을 기준으로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부터. 자, 이렇게 빈귀를 하나씩 채워가고 나서 흑번 작전의 기로인데요. 이제는 미니 중국식을 선택하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미니 중국식은 화점에 돌이 있을 때 하나 날일자로 걸친 이후에 두는 것이 미니 중국식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냥 둘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바둑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은 있지만 기사들이 잘 선택은 하지 않아요. 지금 많이 선택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는 그냥 무난하게 두텁게 이곳을 굳히는 거고요. 눈목자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판을 운영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홍민표 구단도 이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림 1번, 2번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갈라치는 것 이 정도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좀 같이 모양 바둑을 두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좌변 쪽을 중국식 모양으로 펼칠 때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진행보다는 우상기 쪽으로 걸쳐가는 진행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역시 그렇네요.
여기서 묻고 싶은 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갈라치기보다는 우상귀 쪽을 걸침을 많이 하는데 네. 유행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이 바둑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한데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이론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걸침이 없었을 당시 갈라치면은 당연히 처음에 흙이 이곳을 굳혔다는 것은 이 부분의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래쪽에서 벌리면서 모양을 키웠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오히려 이 굳힘을 벽으로 삼아서 반대쪽으로 다가서고 반대 방면 모양 키우는 것이 유력하다. 아. 이렇게 되면서 갈라치는 수가 잘 두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의 이론이 조금 더 뭐 발전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백이 우변을 그냥 갈라친다고 해도 그것이 실수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또 다시 네. 그것이 유행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바둑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갈라치기를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벌리는 것과 우상이 들어가는 수. 여기서는 벌릴 확률이 그냥 색한 벌릴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진행도 뭐 흑과 백 서로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지만 이 눈목자 굳힘 자체가 오늘은 내가 바둑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짜겠다 그런 뜻이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모양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상대가 미리 연구해온 의도한 대로 네.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네. 그것을 이제 방해하고자 우변 쪽을 그냥 색한 벌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 통합 예선은 또 다시 인원이 늘어서 총 32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본선 티켓을 잡기란 좀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 아주 예전에 이제 삼성 화재배가 처음 생겼을 시 당시에는 의외로 본선 진출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기사들이 참가가 이렇게까지 기사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 경쟁이 세진 않았군요. 네, 그때는 이제 세 판 정도 이기면은 뭐 무난하게 본선 진출을 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세 판도 또 조가 괜찮으면은 가끔은 또 두 판만 이겨도 올라가는 네. 조도 있었어요. 큰 조를 뽑으면은. 근데 최근에는 뭐 운 좋으면 네 판 아니면 다섯 판. 지금 뭐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최대 여섯 판 네. 또는 다섯 판인데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본선 진출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률로 보자면 17대 1입니다. 또 중국 기사들도 아, 나 정도면 이제 본선 갈만 하겠다라는 기사들만 오기 때문에 만만치 네. 않을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참가하는 인원은 한국 기사가 훨씬 많지만 네. 중국은 그야말로 뭐 정예 부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티켓을 한국이 더 많이 가져간다라고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한국에서 주최하는 오픈 대회는 한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것 같고 중국에서 개최하는 오픈 대회는 확실히 중국 기사들이 많이 가져가던데요. 네. 뭐 중국 기사가 그만큼 자국 내에서 하는 오픈 기자는 참가를 또 많이 하니까요. 자, 여기서 백의 정석 선택 수비와 협공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나을까요? 일단 뭐 가장 간명한 정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이 간명합니다. 하지만 프로바둑에서 입구자 행마, 특히 이 진행에서 입구자 행마는 거의 나올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대한테 어떻게 보면 좀 기세에서 밀렸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 우하기의 굳힘 자체가 좌하기의 백 모양을 미리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두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아마 홍민표 구단의 머릿속에는 세 칸 낮은 협공이냐 아니면 협공인지 벌림인지 약간은 애매한 이렇게 네 칸으로 다가가는 수법
이 두 가지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둔다면 이제 두칸 높은 협공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역시 협공 겸 벌리면서 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화재배는 올해 열리는 세계대회 마지막 예선이기 때문에 이 두 기사들에게도 중요할 텐데 홍민표 구단이 뭐 LG배라든지 신화호배에서는 본선을 뚫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뭐 네 판, 뭐 다섯 판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홍민표 구단도 아마 이번 삼성화재배 각오가 좀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야업에 이제 중국 오픈 기전 참가할 때 사실 홍민표 구단이 그런 이야기, 그런 멘트 잘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진짜 꼭 올라가야겠다, 올라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가기 전에 했었어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거든요. 평소 그렇게 성격은, 평소에는 네. 진지하게 얘기하는 성격은 아닌데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네. 그 대회에서 일단은 뭐 탈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오픈 기전인 삼성화재배에 거는 각오 기대는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장애재 구단도 뭐 LG배 우승했을 때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번에 참가하는 각오가 남다를 테고요. 자, 흙이 도망가진 않고 대협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흙이 벌린 곳을 봤는데요. 저하기 쪽을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줄 각오를 하고 하변 쪽 모양을 크게 키우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입구자로 둔다면은 작전이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좌하기로 들어가서 실리를 차지하는 이런 진행을 생각할 확률이 높고요. 백 입장에서 두텁게는 이 진행이 두텁지만 실리가 조금 빼앗기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은 백도 이 진행과 이런 진행이 있거든요. 네. 해설자인 저는 조금 실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진행이 좀 더 마음에 들까요? 제가 선택한다면은 좌하기 이제 붙이는 수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곳을 이제 붙이는 것, 입구자 두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칸 띄는 수도 있긴 한데 한 칸 띄는 수는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A와 B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 취향 차이겠네요. 네. 혹시 실리인가요? 네, 실리에 조금 뭐 민감한 수를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기사들이 이제 선택의 순간일 때 모든 기사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둔다면 상대가 조금 더 껄끄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 진행이 조금이라도 더 기분 나쁘겠지. 그런 쪽으로 보통 많이 선택을 합니다. 뭐 어떤 수를 두어도 나에겐 느낌이 비슷하지만 네. 그래도 상대가 좀 더 안 뒀으면 하는 곳을 찾아간다는 거군요. 확실히 대국을 할 때는 착하게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밀어가면서 귀를 가져갑니다.
네, 역시 보여드렸던 참고도 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장애제 구단은 평소 기풍대로 두텁게 모양을 크게 만든 이후에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홍민표 구단은 지금 뭐 10개 두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흑번인 상대가 워낙 지금 두텁게 모양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실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백이 우상기로 달려갑니다. 자, 지금 통합 예선 1회전 일반조와 여자조 각각 한 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반조 홍민표 구단과 장애제 9단의 대국 말고 여자조 김채영 2단, 위즈잉 5단의 대국이 있죠. 그 대국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진행이 좀 더 빠르네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화기에서 큰, 상당히 모양이 큰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즈잉 5단이 흑번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흑이 둘 차례입니다. 네. 정석 자체가 지금 백이 계속 이곳을 뭐 쭉쭉쭉쭉 밀어가고 흑이 젖히고 마지막에 백이 젖히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원래 있는 정석인가요? 원래 있었는데 네. 흑 쪽에서 잘 두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기사들이 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내 자국 기보에서도 몇 번 나왔고 특히나 오픈 대회일 때 한국 선수들과의 예선전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흑번으로 둘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중국 선수들은 흑이 둘만 하다라고 뭐 공통 연구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유행인지 중국 선수들은 최근에 좀 듭니다. 한국에서도 연구는 됐는데 각국에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한국에서도 연구는 됐는데 네. 한국에서는 흑이 뭐 좋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중국 기사들이 두긴 두는데 네. 그냥 두면 두나 보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도 뭐 판단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김채영 2단도 이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변화도 백이 뭐 안 좋은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만만치 않은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기사들은 흑번을 잡는다고 해서 굳이 이 포석을 선호하진 않는 거네요? 오히려 잘 안 두는 쪽이에요. 이 시즌마다 유행하는 포석이 있잖아요. 정석이나 포석. 네, 그렇죠. 보통 그런 포석을 선도하는 국가는 중국인가요? 한국인가요? 그냥 성적 내는 기사예요. 아, 그런가요? 랭킹 1위, 2위, 3위 네. 이 정도. 이제 뭐 최근에는 박정환 구단, 커제 구단이 두면은 거의 뭐 바로 유행을 한다고 봐야 되고. 왠지 그 기사들이 두면 좀 더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포석 써서 워낙 자주 이기니까 그냥 그 포석이 은근해 그, 보이는군요. 네, 그 포석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네. 해서 따라두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나쁘진 않겠지 최소한. 랭킹 뭐 1위, 2위들이 두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자면 알파고 때 이후로 알파고가 뒀던 포석도 많이 아직도 유행하고 있죠.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젖혀 이어서 이제 백이 둘 차례입니다. 네, 백은 일단은 여기 이제 날일자로 달리면서 자체로 돌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밀어서 둘 수도 있는데 이 한 칸 띔을 당하면은 그냥 너무 선수로 우변 쪽을 꽉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집도 제법 나기 때문에 지금은 미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우변 쪽을 날일자로 달리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김채영 2단은 위즈잉 5단에게 아직까지는 1승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네, 세 번 만나서 이제 세 번 다 위즈잉 5단이 승리를 가져갔죠.
김채영 2단과 이제 이재인 5단의 뭐 평소 바둑 스타일 기풍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대결은 초반 중반까지는 이재인 5단이 그리고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는 김채영 2단이 힘을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인 5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국면 운행, 판 운행하는 능력이 웬만한 남자 기사들 못지 않거든요. 네. 정말 잘 운영을 합니다. 김채영 2단 같은 경우는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조금 약점이 있어요. 판을 짜는 능력이 그렇게 뭐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반에 약간 불리한 바둑을 힘으로 버텨내는 것은 정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초중반은 이재인 5단, 중후반은 김채영 2단 이렇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김채영 2단이 이번 판을 좀 더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는 초중반을 잘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초중반에 이제 포인트를 잃지 네. 않는다면은 중후반에 자신의 장기를 발휘해서 유리하게 이끌어갈 확률이 좀 있죠. 자, 1국은 지금 백이 깊숙하게 삭감을 해온 장면이죠. 장혜지의 9단이 계속해서 뭐 작전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변, 우변, 우아기 쪽을 다 지금 크게 만들면서 네, 씌워가나요? 노골적으로 이제 뭐 공격하겠다. 홍민표 9단이 들어간 곳이 삭감할 때 많이 이제 두는 수법이죠. 어깨 지품이라고 해서 저곳은 사실 공격이 잘 안 당하는데 장혜지 9단은 충분히 이제 뭐 공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에서 쉽게 살아버리면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홍민표 9단이 들어간 돌은 사실 여기를 그냥 간격 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점머리 맞는 것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뭐 심하게 공격을 당할 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막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밀고 치받고 이렇게 된다면은 흑에게 그냥 일자로 막히는 것보다는 약간 약점을 남겨두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조금 확실하게 듣는 건지 이게 된다면은 여기부터 미는 것이 조금 더 행마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일단 고민을 하겠네요. 그냥 날일자로 벗어나는 건 느슨한가요? 생각은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어깨 짚었을 때 이제 백이 바라는 그림은 흙이 아래로 밀던 위로 밀던 그거에 따라서 행마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다르게 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응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 날일자 행마 자체가 또 이렇게 다가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공배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네요. 네. 하변 쪽 막아가는 수법이 예를 들어 뭐 여길 막던지 이런 데를 밀고 막는 것이 후수라고 한다면은 그냥 중앙 쪽으로 벗어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수라고 봐야 돼요. 흑이 계속해서 뭐 중앙 쪽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백이 이렇게까지 쉽게 넘어가면은 백 입장에서 볼 때 뭐 최소한 불만은 없습니다. 네. 네, 역시 그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장혜재 9단은 백돌이 살고 나서의 그 다음도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살려주더라도 중앙 쪽 두터움이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장혜재 9단의 이제 생각은 이 돌을 지금 뭐 잡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는 모양을 만들어놔야 이 눈목자 구침인 이 우아기 쪽이 자연스럽게 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변에서 살 때 그것을 이제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악 이쪽을 집을 확실히 짓고 그리고 이곳이 이제 두터워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텁게 오면은 좌변 쪽에 이제 백 모양을 들어갈 때도 뭐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진행이 뭐 장애지 구단의 선택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채영 2단은 3-3 들어가면서 실리를 챙겨가는데요. 우하기는 그냥 뭐 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백이 네. 날일자 교환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이 교환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이득인데 그냥 우하기는 흙이 그냥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수 교환은 감수를 한다라는 네. 뜻이네요. 늘지 않고 막았습니다. 장애재 구단은 어차피 이제 백이 막는 거 막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이제 돌이 있는 것보다 그냥 여기 이곳을 막고 뭐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모양이 더 좋다. 그리고 이 부분에 돌이 있으면 다음이 좋아요. 여기 막아가는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좌하기가 좀 더 달라지는군요. 네. 끊어 잡으면요. 귀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만족이라고 봐야죠. 아, 막아둔 돌이 큰 힘이 되네요. 네, 물론 뭐 귀에 다시 백이 살자고 하는 맛은 있지만 처음에 백집이었는데 이제 흙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백이 뭐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곳이 이제 돌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두면은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흙이 이 돌, 하변 돌 양분이 되면서 좀 곤란해요. 공세가 어렵고요. 네, 하지만 이곳에 돌이 있다면은 그냥 뭐 막아가면 되거든요. 물론 약점은 약간 있지만 그래도 막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흙이 2단 젖히는 수가 강력해집니다. 위즈잉 5단은 백이 가일 수를 했는데도 좀 더 압박을 하는군요. 네, 이제 뭐 선수로 확실히 네. 결정을 해놓겠다 이런 뜻이죠. 백이 뭐 살려면 악수 교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곳을 두고 뭐 늘면은 네. 쉽게는 살아 있어요. 하지만 흙도 깔끔하게 이제 돌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즈잉 5단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놓고 싶다 이런 뜻이고요. 백이 지금 수익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붙이고 넘어가서 받아만 준다면은 이 자체가 조금 이득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잡으러 왔을 때 한 집을 낼 수 있느냐네요. 네, 지금 확실히 사는 지가 또 잡으러 가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위에서 받는다면은 한 집이 나거든요. 밑으로 그렇다고 뭐 둘 수도 없고요, 지금. 김채영 2단은 지금 우변 쪽에 붙이는 것을 일단은 수익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해 보이고요. 아, 받아줍니다. 아, 네. 하지만 막아두는 교환은 하지 않았는데요. 아까워서일까요? 어차피
비슷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집으로만 보면은 사실 백이 해놓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흙이 단수치고 빈 삼각 두고 여기까지 젖혀 있는 것을 선수로 할 수 있거든요. 세 점 살리면 결국 살아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두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백이 이 교환을 해놓는 게 집으로는 조금 이득이에요. 하지만 김치형이다는 흙이 이 교환을 쉽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가 되면은 좀 하변 쪽에 이런 데를 뭐 붙이고 끊는다든지 하는 맛을 조금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거네요. 흙이 바로 두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오늘 긴 승부 예상됩니다. 네 명의 기사 모두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양 예선 1회전입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1회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판의 한중전인데요. 자, 역시 흙은 한 칸으로 막아두었고 백이 하변을 도어야 하긴 할 텐데요. 백은 지금 가장 무난한 것은 역시 이 두 칸 벌리는 곳이죠. 두 칸 벌리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공격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흙의 이제 다음 수가 거의 바로 결행하나요? 네, 거의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민표 구단 입장에서 이것이 조금 만약에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버티는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단수 치고 두 칸 벌리면은 붙여서 중앙으로 탈출한다.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고 차단을 노리겠다. 이 진행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난한 착점으로 본다면 좌기에 막히는 것이 좀 아플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제 우변 쪽을 벌리는 것이 보통이죠. 하변이요? 하변 벌린다면 아, 네. 흙이 좌기 쪽을 2단 저침했을 때 백의 최선은 뭔가요? 역시 끊어잡는 것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끊어잡는 것은 좌기가 그래도 커 보입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나중에 이제 끊는 것을 노리는 네. 게 어떨까? 아, 근데 아, 버팁니다. 네, 기세상 지금 좌기 쪽 집을 지키고 하변 쪽을 타개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것도 한 점의 단수 방향이 수중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홍민표 구단 생각은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면 흙이 그냥 가만히 늘었을 때 그때 이후에도 조금 맛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단수 자체를 아예 그냥 잡는 쪽으로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고요. 자, 공을 흙에게 넘겼습니다. 흙은 뭐 당연히 이제 하변을 공격을 해야죠. 바짝 다가서는 수 뭐 위로 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변에서 백이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앙을 두텁게 막아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백은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오히려 기다리는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네요. 홍표 구단이 좌하기 쪽 한 점을 잡았다는 것은 하변은 공격은 당할지 몰라도 뭐 심하게 공격을 당하든지 잡힐 돌은 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네. 백이 이 두 점을 잡으려고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장애재 구단도 이 두 점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잡으려고만 하면 이렇게 하면 잡아요. 나갈 네. 수가 없네요. 네, 더 이상 나가도 막으면은 잡았거든요. 그럼 왜 키워서 잡혀줬을까요? 지금 뭐 이런 교환까지 네. 이제 해놓고 아무래도 조금 더 보태주긴 했지만 이 쌍잎 모양으로 되는 것이 훨씬 더 두텁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제는 들여다보는 맛은 완전히 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백이 좀 이득을 봤는데 화변 두터움은 흙이 조금 더 두터워졌습니다. 여기를 지금 차단하면은 호구간이라 무조건 이어야겠네요. 어차피 흙은 이 두 점을 뭐 살리자는 행만은 못할 것 같거든요. 굳이 여기로 둬서 뭐 끝내기를 조금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흙의 하변 모양이 두터워지긴 하지만 백도 저하기를 일단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차지하고 두는 거기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좌기 쪽에 원래 백이 소목에 한 점이 있었고 흙이 걸쳤을 때 모양과 비교를 해보면 백집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때는 집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뭐 20집 정도, 20집 이상 났기 때문에 집으로는 많이 이득을 봤고요. 하지만 흙은 이제 하변 쪽을 공격하면서 우화기 일대가 뭐 크게 집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꼭 끊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곳을 막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뭐 이어준다면은 젖혀서 차단하면은 단수쳐서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백이 당연히 패로 버티겠지만 만약에 그냥 이 정도로 잡는다면은 이 나간도를 활용해서 이곳을 뚫는 이런 변화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기가 어려운 게 가장 알기 쉽게 여기만 늘어도 한 점 잡을 때 잡으러 가도 잡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잡지도 않고 네. 그냥 여기를 잃을 것 같아요. 살면은 들여다봐서 화면 쪽이 백이 철벽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건 흙이 난리 나겠는데요. 대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크게 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막는 수는 다른 상황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뭐 그래도 흙이 어쨌든 맛이 있기 때문에 당장 화점으로 집어넣는 수순을 교환 안 할 수도 있겠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안 해도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좀 다른 변화를 생각을 해본다는 건데 계속 안 하다가는 계속도 아니고 백한테 먼저 그냥 이곳을 당할 수가 있어서 흙도 한두 수 정도는 다르게 먼저 둘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진행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 진행이랑 이거는 뭐 비교가 잘 안 되지 네, 않습니까? 백집의 차이가 좀 더 나네요. 중앙 쪽 모양도 조금 네. 차이가 있고요. 백이 느는 것이 거의 선수예요, 지금. 안 두면은 여기 당하는 순간 흙이 너무 곤란해집니다. 장애재 구단도 조금 특이한 게 여기를 늘었다는 것은 늘 때 이미 다음 수순을 좀 생각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당연하다는 듯이 늘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은 앞뒤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느는 수 자체가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 느는 걸로 먼저 생각을 다 하고 뒀어야지 늘어간 걸로 그냥 하변 쪽을 다가가는 것은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죠. 갑자기 우변으로 가네요.
뭐 축관계라든지 좌기와 연관이 있나요? 이거는 글쎄요, 홍민표 구단은 뭐 전혀 뭐 생각도 못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나가지 않고 그냥 패 모양으로 나오면서 전투를 이끌어 가겠다. 패가 나면은 좌기에 패감이 많다. 패는 백이 못 건다. 근데 글쎄요. 우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패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굳이 뭐 좌기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좌기 쪽을 결행을 할까 하다가 그냥 결행을 다 해놓는 거는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냥 우변 쪽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곳을 그냥 지금 이 타이밍에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변 같은 경우는 흙은 패로 나갈 수도 있지만 원래는 보통 그냥 늘고요. 늘고 아 여기 아 백이 밀 수가 있을까요? 만만치 않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흙도 뭐 충분히 싸우겠습니다. 단수 치고 나가게 되면은 차단을 못 하거든요. 축이기 때문에 밀어야 되는데 지금은 축이 백이 축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연결을 한다면은 이거는 백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럼 흙이 끊고 계속 나가면 결국은 뭐 여기를 지켜야죠. 지키고 흙은 우변 쪽 당장 사실 수상전은 백이 훨씬 빨라요. 네. 근데 흙이 우변 쪽을 나와서 백도를 뭐 잡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막아보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뭐 선수로만 막힌다면 하변의 백 세 점을 공격이 아닌 잡으러 갈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백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창고도대로 보통은 원래 이곳을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그냥 가만히 늘고 붙여서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곳이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백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돌이 중앙으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거는 백 쪽일 것 같아요. 하변에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우변을 최대한 간명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홍민표 구단이 물론 저 우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백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곳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솔직히 신경을 안 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 못했던 네. 곳이었을 테고요. 지금 뭐 좌기를 계속 진행하느냐 하변을 공격해도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런 부분만 신경을 썼을 텐데 장혜지 구단이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타이밍에 네. 우변 쪽 수를 결행을 했습니다. 백도 같이 손 빼고 좌하기 쪽을 는다던가 하는 건 흙이 안 받아주겠죠? 흙도 뭐 안 받겠죠, 일단은. 네. 우변 같은 곳은. 흙이 두면은 한 칸 정도 뛰면은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차지하게 되면은 물론 이 돌이 뭐 잡히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혼자 공격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두면 무조건 3-3은 줘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변을 어떻게 보면 그냥
공짜로 이렇게 선수로 뚫게 되면은 모양이 흙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백은 일단은 막고 단수 쳐서 나가는 수익기 또 해보고 네. 아니면 그냥 늘어서 우변을 조금 작게 버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우변을 좀 작게 버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점검을 하는 시간이 좀 긴데요. 속기 대국이었으면 금방 작전을 했겠지만 홍민표 구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반에 이제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신중하게 가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변에서 장애재 구단이 끌고 나오면서 홍민표 선수가 네.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지금 이수를 받겠네요. 뭐지? 하겠는데요. 자, 바로 옆에서 두어지고 있는 김채영 2단과 위즈잉 5단의 한중전입니다. 일단 우하기 쪽에서 워낙 뭐 큰 모양의 정석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흙이 좋다, 백이 좋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흙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여기 행마는 조금 뭐 행마가 이상했다? 이런 수는 당연히 없거든요, 지금. 네. 그냥 두 기사 모두 뭐 편안하게 지금 착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구의 유불리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흙이 중앙 쪽으로 백 두 점을 밀어간 장면인 거죠. 네, 지금 마지막 수가 네. 이곳을 밀어가면서 지금 위즈잉 5단이 노리는 부분은 사실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중앙만 놓고 보면 오히려 손해예요. 이적수라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적수라고 봐야 네. 되는데 지금 노리는 게 우하기가 원래는 이런 수가 없는데 지금 안쪽으로 젖히고 잡는 것을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뚫리는데도요? 네, 뚫려도 어차피 우변 같은 경우는 백이 몇 발짝 못 나가거든요. 안쪽에서도 살기가 어렵고요. 백이 살려고만 하면 이렇게 나가면 네. 살 수 있어요. 흙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봐야 되면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뭐 살 수는 있는데 문제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 쪽을 흙이 집을 지킬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을 위즈잉 5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채영 5단도 상대가 이곳을 밀어올 때는 그거밖에 네.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원래는 악수이기 때문에 김채영 5단도 늘고 나서 우상기 쪽을 사는 변화 아니면은 그냥 여기를 하나 젖히어서 집으로 이득을 보고 두 점 머리 맞을 때 좀 아프지만 뒤로 후퇴하는 오히려 그냥 두 점 머리만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이 진행을 택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와서 늘면은 끊어서 흙도 거의 올 것 같아요. 이 급소를 당했을 때 행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우상귀 쪽을 젖혀서 버텨만 두면 백이 실리는 좀 돋보이는 거 아닌가요? 뭐 실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상귀, 좌상귀, 좌하귀 뭐 착실하게 집을 차지는 않기 때문에 실리로는 둘만 하고요. 그리고 백이 중앙 말고는 그렇게까지 뭐 신경 써야 되는 돌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은 뭐 아주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은 잘 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판 모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좀 잔고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중국 선수들이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정말 빠르게 착점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두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스튜디오에서 대국하는 이 대국을 빼고도 그냥 대국장에서 보면은 초중반에는 거의 생각하는 거는 한국 기사들이에요. 그럼 중국 기사들은 언제 시간을 쓰죠?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한 번에 중반전 같은데 한 번에 몰아서 엄청 많이 쓸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의 마인드는 그냥 초반은 어차피 초반에서 뭐 승부는 나지 않는다. 어딜 둬도 한 판이다라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 오히려 시간을 좀 아껴뒀다가 그냥 승부처 때 한 번에 승부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한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유리한 채로 두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사용을 합니다. 김채영이단이 중앙을 두긴 뒀는데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웠을 때에는 흙이 들여다보는 것까지 선수가 되잖아요.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 네. 이 한 칸 뛰는 행마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맛이 있나요? 그냥 바로 와도 사실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곳이 이제 늘어져 있으면은 그냥 오면은 호구 쳐서 받아두면은 끊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중앙에서 잡히기 잡으면 때문에. 잡으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돌이 오면은 빈 삼각으로 받자니 그냥 바로 끊어갑니다. 정리가 안 돼요, 백이. 잡히질 않네요. 네, 잡아야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양분된다는 건 역시 몰릴 테고요. 반대로 호구를 둬도 차단하면은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가 않아요. 아, 막상 흙이 모양을 좋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면 시끄러워지겠네요. 나오고 나면은 곤란한 건 네. 백입니다. 그럼 백은 붙여서 받아야 하나요? 이것도 아, 모양이 좀 옹색해지는군요. 이것도 차단 노릴 수도 있어요. 뭐 들여다보고 차단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가만히 이어만 두더라도 모양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앙을 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중앙 두는 행마가 한 칸 뛴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일단 급소를 당장 갈 때 괴로워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상귀도 사실 그러니까 급소를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지금은 끼워 이으면은 여기까지는 뭐 선수라고 봐야 돼요. 네. 이렇게 해놓고 백이 손 빼면은 안 둔 것보다 뭐 이득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선수면은 아까 전에는 나오면서 연결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연결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백이 살 수는 있어요. 젖혀서 이으면은 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킬 때 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조금 기분 나쁘고요. 그렇네요. 자, 우하귀 쪽은 흙의 권리였는데 아낌없이 교환을 다 해둡니다. 제가 볼 때 이재잉 오다는 일단 우상귀 쪽을 먼저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귀 쪽을 두기 전에 여기를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변 쪽을 결정지어 놓겠다라는 네. 거네요. 이렇게 호구까지 돼 있으면 혹시 나중에 어떻게 잡으러 갈 때는 이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양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우상귀 쪽을 안쪽으로 젖혀서 이득을 보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충이 되어서 중앙 쪽에는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하변 쪽의 네. 맛은 조금 고약해졌죠. 김치형 2단의 중앙 한 칸 딘 수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으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그런 착점이 이 바둑 들어서 처음 나왔습니다.
상기를 둬도 일단 괴로워 보이는데. 네, 살아뒀습니다. 아, 역시 바로 결행을 네. 하죠. 백의 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착수합니다. 김치형 2단의 중앙 준수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상기 쪽 두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고 어차피 버틸 네. 거면요. 둔다고 봤을 때는 한 칸보다는 아무리 봐도 느는 게 조금 더 두텁습니다. 홍림피 9단이 아까는 자리를 비워서 그냥 착점이 진행이 안 됐나 보다 싶었는데 자리를 돌아와서도 네. 착점이 쉽게 나오고 있지가 않네요.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막는 거 말고는 쉽게 떠오르는 수는 없죠. 뭐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장면에서 막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막는 거냐 뭐 손 빼는 거냐 이 정도인데 손 빼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 막은 이후에 다음 수순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어? 열어줍니다. 길을 열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나갈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상귀의 백 살아야 하는데요. 물론 뭐 흙도 약점은 있지만 글쎄요. 백이 그래도 신경 써야 되는 돌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중앙 쪽에서 이제 돌이 나가면서 하변 쪽과의 뭐 연결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조금 안 좋게 본다면은 하변 쪽도 신경이 쓰이는데 신경 쓸 돌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결 이 진행이 꼭 맞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흙도 망설임 없이 나오죠. 붙여서 두 점을 살려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끼워서 있는다면은 중앙은 백이 두터워져요. 하지만 우상기일 때가 전부 다 흙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합니다. 백이. 그러니까 지금은 늘고 뭐 이렇게 밀어가든지 둘 때 삼삼을 두느냐, 뭐 그냥 삼삼을 두느냐. 그러니까 3, 3을 100에 두긴 둬야 돼요. 조금 더 진행을 보긴 봐야겠지만 네. 홍민표 구단도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만드는 네, 그런 수가 나왔습니다. 하필 비슷한 시기에 네.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 두 판 모두 우변과 우상귀에서 전투를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더 바둑이 급박하고 약간 더 위기라고 느껴지는 쪽은 김치형 2단 판입니다. 네. 왜냐하면 홍민표 구단과 장혜재 구단의 대국은 아직 판이 뭐 수순 자체도 많이 진행을 안 됐고 판이 진짜 넓게 많이 남아있는데 유재인 5단과 김치형 2단의 대국 같은 경우는 일단 우악이 정석 자체가 워낙 크고 집들이 또 나름 큼지막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네, 한번 네. 그냥 좀 밀린다 싶으면은 역전시킬 만한 곳이 별로 없어질 수도 있는 바둑이에요. 바둑 스타일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기는 김치형 2단이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우상귀의 흙이 젖혀가자 백이 착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럴 리 없겠지만 김치형 2단이 저 안쪽으로 젖혀가는 수를 수익기를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안 했다면은 그건 실수입니다. 그냥 중앙 쪽을 밀어갈 때 순진하게 그냥 여기를 미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면은 그거는 실수예요. 네. 다시 한번 뭐 검토를 하는 것이어야지 이제 와서 수익기를 하는 건 이상합니다. 두 점을 버리는 건 너무 크겠죠? 아, 너무 크죠. 지금 뭐 팻감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뭐 공짜로 주는 거는 너무 큽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끊는 수를 안 둘 수가 없다는 거고요. 김치형이단 바둑은
잔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 여기 이곳까지는 뭐 그냥 진행이 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중앙 쪽이 그냥 늘어져 있다면은 중앙 쪽을 이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을 연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언제든지 물론 급박해지면 안 받겠지만 이 선까지 선수라고 보면은 뭐 살긴 살겠어요. 살긴 살겠지만 뭐 계속 뭐 빈 삼각으로 나가야 되고 너무 괴롭거든요. 아. 모양 자체가. 그래서 지금 위즈잉 5단의 생각은 중앙 쪽으로 못 나올 것이다. 그냥 안에서 살아야 네.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안에서 살아라. 네. 살면은 이래놓고 급소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득 볼 거는 다 이득 보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급소로 두면서 공격하겠다. 이렇게 흐름이 된다면 진짜 백이 흐름 자체는 안 좋습니다. 흐름도 안 좋고 바둑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중국 선수지만 수순 자체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네요. 그렇죠. 우하기 쪽을 네. 사실 뭐 우하기가 되어 있으나 안 되어 있으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수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백은 원래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나갈 네. 수 있어야지 좀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 오늘은 통합 예선 1회전, 뭐 일명 새끼조라고 불리는 작은 조에 위치한 선수들끼리의 대국들인데요. 뭐 오늘 대국 중에 뭐 이 대국들 말고도 여자조 오정화, 루이나이웨이 구단 등 관심이 가는 대결들이 좀 있어요. 네, 선수들은 사실 오늘 대국하는 선수들은 네. 진짜 아, 내가 이렇게 운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선 대국료가 네. 따로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선수들에 비해 한 판 더 이겨야 본선에 네.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운이 없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또 작은 조 티켓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웬만하면 큰 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작은 조에 있는 선수들은 최대 이제 6판을 이겨야지만 본선 진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이 6판이지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6판을 내리 이긴다는 건 정말 뭐 실력도 실력이고 운도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운까지 따라줘야 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랭커들이 의외로 오픈 기전 예선에서 많이 탈락하기도 하고요. 좀 첫 판을 둘 때에는 앞으로의 남은 판들이 너무 많아서 막막하지 않을까요? 이걸 네. 다 언제 이겨? 이런 마음이 네.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대진표를 보면은 그냥 한눈에 아 내가 누구 이기면 올라가는구나 싶은데 네. 요즘에는 그냥 보다가 포기해요. 일단은 네. 바로 다음 판만 보고 마는 거죠? 그냥 좀 보다가 그냥 그때 가서 혹시 그때까지 올라가면 그때 다시 보자. 아, 이렇게 네. 보통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좀 더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역시 사는 수순을 택한 거죠? 아니요. 어, 아, 네. 일단 저 치는 것 자체는 손해가 네.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저기까지는 백의 응수를 확실히 알 수는 없었어요. 아, 네. 자, 어쨌든 이었다는 건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제 버틴 거죠. 예, 흙도 끊으면서 이제 안쪽에서는 두 집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제 유재인 네. 5단도 중앙 쪽을 정리를 확실히 안 해놨기 때문에 백이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 쪽을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밀 때 들여다보는 건요? 여길 두면은 네. 뭐 받을
평소에는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뭐 당연히 안 받아야 됩니다. 중학 쪽은 당장 흙이 뭐 돌이 온다고 해서 잡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날 일자로 가볍게 뛰어갑니다. 끊을 수가 없다는 거군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단수가 언제든지 네.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당장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징 무단이 바둑이 뭐 편하다고 생각하면은 두 칸 두고 이제 이런데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보다는 백의 중앙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두는 이 정도 수순이 예상이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끼워 있고 둘 때 두고 이을 때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기 쪽을 노리면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오히려 그 편이 더 강력할 것 같아요. 끼우려는 것 네. 같죠? 네. 쉽게 연결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흐름은 위징 5단이 좋습니다. 홍민표 9단은 한참 장고 끝에 그냥 이제 우상기 쪽 3-3을 두었어요. 하나 늘어놓는 건 득이 없다고 봤네요. 어차피 3-3은 결국 백이 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흙이 지금 흙도 느는 행마 정도가 무난하거든요. 이때 밀어도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백이 여길 두는 것보다 뭐 날 일자로 둔다든지 아래로 한 칸을 뛰면서 조금 더 가볍게 행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지금처럼 그냥 두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확실히 이 홍민표 9단의 바둑보다는 김채영 2단의 바둑이 더 걱정이 됩니다. 홍민표 9단 바둑은 뭐 좋으나 나쁘나 지금 워낙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네. 바둑판이 정말 빈 곳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김채영 2단과 유재인 5단의 대국은 그냥 우변 쪽만 놓고 보면 거의 다 둔 느낌이에요. 뭐 좌변만 지금 약간 엉성할 뿐이지 네. 우변 쪽은 뭐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백도 다 받아두면서 버팁니다. 아, 장애 이제 구단 하변 쪽을 아래쪽에서 집을 뭐 이득 보면서 위쪽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위에서 눌러 놓겠다. 대범한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중국 선수들 막강하게 나오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잘 받아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